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얼마 전 CBS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하셔서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펑 우셨던 만두국집 사장님이 계셔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네,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에게 펑펑 울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아, 도대체 왜 그렇게 펑펑 우셨을지 저희가 지금부터 심층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 사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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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기도 강명시 하안동에서 만두 요리 전문점을 21년째 운영하고 있는 하안동 개성손만두 사장 이종택입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신경전을 겪으면서 모두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사람들의 대가 없는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 어려웠던 저를 일으켜 세워준 많은 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 아내인 정수영 같습니다. 제 아내가 올해 들어 몸이 아파 담낭 절개 수술을 받고 나서 마르고 힘이 없어 제일 속상합니다. 8월 8월 수술 받는 날 수술실로 들어가는 와이프가 미안하고 애틋하고 죄 지은 것 같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고생을 안 시켰으면 당당히 힘내자 파이팅 그럴 텐데 장사하면서 고생만 시켜서인지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죄 지은 것 같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 만두가게 전에는 그 전에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인테리어와 간판 쪽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직원들 다섯 명을 두고 제가 사장으로서 영업도 잘해가지고 잘했는데 이제 어느 기업에서 저희한테 오더를 주게 됐는데 코엑스에 공사하는 거였었는데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의 착오도 있고 거기에서 또 서로에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돈을 많이 까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또 저는 이제 또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아내한테는 얘기를 혼자서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이제 막 그러다가 출근은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출근한다고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 접으신 거예요 사업을? 접은 정도는 아닌데 네. 그 상황이 거의 올 수도 없 되다시피 한 거예요. 아, 돈을 못 받으니까. 네, 돈을 받아야지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올 수도 없다시피 해서 그냥 차를 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간 게 소래포구까지 간 거죠 제가. 아. 소래포구 갔는데 그 당시엔 소래포구 밑에 이 그냥 이렇게 약간 이 포차식으로 노점상식으로 이렇게 쭉 횟집들이 쭉 있고 예. 그냥 방가로식으로 쭉 돼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6교회에 올라와서 그 당시에 이제 담배를 또 거기서 폈죠. 아, 이제 또 이거 쉽고. 근데 뭐 배고픈 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서부터 가가지고 그냥 멍하게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예. 날이 뭐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그 방가로 쪽에 횟집들에서 그 이제 한 집 문 닫는데 한 집이 그 지금의 내 또래 되신 그 사장님이 웬 항아리를 하나 갖고 오시더니 네. 항아리를 갖다가 그 테이블에다가 쏟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먼 거리인데도 그게 잘 보이더라고요. 네. 딱 보이는데
뭐냐면 그 지폐 만 원짜리, 그 당시에는 만 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니까. 예. 그리고 뭐 카드 뭐도 없고 그냥 다 현금이었으니까요. 그걸 다 일일이 패시면서 이거 씌고 계시는데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돈을 엄청 보셨네. 도낭알이었네. 그래서 제 생각이 딱 든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여태가 헛짓한 거다. 예. 이런 일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장사를 해야겠다. 네네. 현금 장사를. 나는 돈은 버는 것 같지만은 뒤로 뿌리는 돈이 많으니까. 예. 저분처럼 저런 걸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요 한번 그려봤어요. 이제 저를 이렇게 원을 그려서 저를 그리고 이 친구 주변 분을 그리고 친척을 그리고. 예. 좀 먼 친척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 하는 분이 몇 분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원주에 그 만둣집을 하다가 안 하신 분, 이제 우리 이제 처 고모님이 하시다 안 하셨는데 은퇴하셨는데. 예. 그분한테 가서 이제 만두에 대한 걸 이제 대략적으로 들었어요. 이제. 예. 듣고 와서 제가 이제 한 번도 장사를 안 해봤잖아요. 예. 그런 장사를.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더니 성남에 그 당시 유명한 만두집이 있더라고요. 만두국을. 예. 하시는 데인데 거기서 설거지 알바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서 설거지하면서 배우자 옆으로 이렇게 스파이처럼 가서 배우자 해서. 네, 갔죠. 어깨너머로 갔는데 제가 시간 타임을 잘못 정한 거죠. 설거지할 정도면 다 끝나고 마무리하는데. 아. 볼 수가 없는데 그분들은 새벽에 와서 하는 거고. 그치. 저는 마무리할 때 가는데 가서 가게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절 한 것 같아요. 알바를. 예. 하는데 근데 지금이야 뭐 강명시에서 성남까지 한 40분이면 가는데 그 당시엔 길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차로 가더라도.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일을 하면서 밤에는 가서 하는데 뭐 그 가서 배운다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거의 직업쟁이 되니까 신용불량자처럼 됐거든요. 네. 상황이. 근데 저는 이제 아기가 났으니까 당장에 뭐 분유도 사야 되고 기저귀도 사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가면서 3만 원 이제 현금으로 받아오면서요. 참 사람이 신기하죠, 그게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부도 나서 막 이제 몇천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몇만 원 받아오는 게 너무 행복한가요, 그게? 와서 이거를 제 와이프한테 주면서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을 준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아내한테 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계속 한 몇 개를 이렇게 타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좀 술을 워낙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네. 꼭 저희 이제 마무리할 때도 혼자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있다가 저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항상요. 일로 앉아보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앉았죠, 앉았대요. 너는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럴, 사람 같진 않은데 왜 이 시간에 와서 설거지라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제 인지 있었던 일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듣더니 그러시더라고. 그럼 너도 한번 해봐라 이거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하지 말고 너희 동네에서 작게 시작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왔는데 거기다 하려고 이제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마음은 이제 그 차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장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집에 오면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남자의 또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한 번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와이프가 오늘 왜 출근 안 해? 그러더라고 해서 가만히 있다 제가 그냥 털썩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나 죽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러네요. 그래서 나 일을 해서 한 5천만 원 빚이 있다. 이거 갚아야 될 돈이.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놀랬대요. 근데 사실 제가 더 큰 빚이 있는 줄 알았대요.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얘기해 주니까 자기는 안심이 된대요. 와이프가 해서 뭐가 안심이 되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제가 밤새 잠 못 자고 매일 끙끙대고 그거 잠 잘 자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다니면서 이제 한 걸 갖다 얘기를 했죠, 와이프한테. 예. 일을 해서 장사했으면 한다 그랬더니.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저희가. 예. 그게 뭐 1, 2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저희 그 아파트가 17평, 그 주공 아파트가 하안동에 한 1억 하더라고요. 1억 하는데, 제가 갚아야 될 돈, 5천만 원. 5천만 원을 갚아야지 제가 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5천만 원을 갚기로 하고, 나머지 돈, 5천만 원 갚고, 지금의 가게를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또 2천만 원은 권리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또 1천만 원은 저희가 뭐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집기랑 뭐 그 준비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좀 하다 보니까, 다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됐는데, 근데 당장 저희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집에 있던 큰 짐들은 저희 아는 지인한테 맡기고, 방도 없어요, 그냥. 그 네. 그냥 식당. 홀. 네. 언제 한번 저희 가게 오시면 알까요? 그냥 가게. 그 가게는 지금까지 그 가게예요? 네, 그 가게예요. 예. 그 가게에서 그냥 홀에서 주무셨어요? 네, 주무셨어요. 그게 한 저희가 한 11개월을 그렇게 생활한 것 같아요. 근데 홀에서 어떻게 주무세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었었거든요. 예, 예. 테이블을 한쪽에다 밀고 한쪽에서 잤는데, 이게 좀 집보다는 이게 건물이니까 좀 고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 찬 공기가 좀 있어요. 우풍이 있어요. 예. 근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하려고 예. 그냥 우리만 알고 그냥 출퇴근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 출근하기 전에 씻고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퇴근할 때 우리도 퇴근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또 예. 씻고선 한쪽에서 자고. 그렇게 한, 씻는 건 또 주방에서 씻고. 아니, 뭐, 사장님이야, 뭐, 가장이니까 건드셨겠지만, 뭐, 아내분이나 가족들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아내분은 많이 힘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힘들고 예. 저희가,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너무 이제 막 이제 그 힘든 시기를 조금 넘기다 보니까요. 예. 그 안에서 하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남자가 예. 또 자존심도 상하고, 가장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싸운 적이 있어요, 이제. 예. 그거 안 되는데, 그 싸우게 된 것도 그 전에. 아이가 아파도 그 당시에 이 가게에서 담배를 막 피고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이가 저희가 아파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저 구석에서 있는데 그 손님 두 분이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방에 있다가 손님들한테 가서 죄송한데 아이가 아파서 그런데 담배를 나가서 피워주시면 안 되냐니까 한 분은 인정을 하시는데 한 분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누구나 아이 안 키워봤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데 아 그때 이제 뭐 자괴감이 들어서 장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제가 이 구석에서 자는 아내랑 그 아이를 보니까 뭐 못난 놈이 더 그런다고 제가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냥 우리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헤어져라 헤어지자. 저는 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냥 그냥 이제 그러니까 저희 처가가 원 주니까 그냥 가서 그냥 아이 데리고 편하게 살고 어차피 아 좀 이따 할게요. 갑자기 그런 거 하네. 그 얘기를 했더니 처음으로 와이프가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참았던 아내가 저한테 욕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뭐 도박을 하거나 뭐 딴짓을 하다 이렇게 됐으면은 네가 안 하더라도 나 떠난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살았다. 아 진짜 와이프가 이렇게 해주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살았다. 또 그전에도 이 돈이 윤활유라고요. 이게 사람이 치사해지더라고요. 서러 들어요.
서로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치사해져가지고 한 번은 또 저희 이제 둘이서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가가지고 장사하기 전에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뭐 거의 이제 막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와이프가 어느 날 마지막으로 새벽에 기도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자 그러는데 저도 뭔가 아쉬운 게 있었고 저희 딸아이를 재워놓고 둘이서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우리 그 교회 장의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끝에서 끝까지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이 기도하면은 근데 뭐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 통성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사이가 뭐 좋았겠어요? 이쪽 끝에서들 서로 기도를 하는데 와이프가 기도하는 소리가 다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근데 다 저를 위한 중보기도더라고요. 그냥 우리 하연이 아빠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정말 저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자꾸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겨내게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끝나고 제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바로 무릎 꿇었잖아요. 다시는 내가 그런 말 안 할게. 진짜 잘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실 이제 회복되시고 네. 하나님 붙들고 이제 장사 매진하신 거네요. 네. 그다음 장사 잘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오픈하자마자요.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좀 활동한 게 많아요. 봉사활동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뭐 자율방범대도 하고 뭐 청소년 뭐 그것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지인들이 와서 팔아주니까 아는 네. 분들이 첫 매출이 100만 원이 됐어요. 예. 네. 1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대박이다. 야, 이거 예. 돈 벌 일만 남았다. 이 돈 벌어서 어떻게 하지? 이제 그걸 흔히들 오픈빨이라고. 네, 근데 저는 몰랐었죠. 이제 예.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돈 이렇게 벌면 어떻게 하지? 네. 그랬었는데, 네.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예. 20만원, 예. 30만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점점 현실이 되거든요. 이게 뭐지? 근데 와이프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희 옆에 가게가 이제 중국집 가게였었는데요. 자기 배달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토바이도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배달을 했는데 배달통을 이제 빌려가지고 배달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이게. 근데 옆에 그 중국집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큰일 난다고. 저희 오토바이 타고 가서 상가에서 내려서 들고 올라가는 것도 이 손 다 나가는데 들고선 저희 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나중에 인대 다 늘어간다고.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만져보래요. 얼마나 그 이게 예. 통증이 있는 건지. 그 와이프가 딱 갔다 오는데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제가 창피하니까 제가 배달을 못했고 와이프가 한다니까 그냥 그런 거다 시켰는데 와이프 손을 만졌는데 와이프가 비명을 질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참고 일을 해둔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가 배달하지 말아라. 나 그러면 이 장사 이혼한다. 그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고선 저희가 정말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저희 둘이서 뭐 하다 보니까 뭐 아파트 분양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사도 가게 되고 교회에서도 이제 저도 이제 안수집사도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도 그렇고 제가 열심히 이제 또 결과가 보이잖아요. 예, 아파트도 예, 이제 생기고 그랬으니까 예, 잘 됐네요. 얼마나 좋았는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예. 예. 또 어떤 또 예. 그래서 저희도 또 인대가 많이 늘어나셨나? 어떤 일들이 또 벌어졌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서비스업 하는 분들이요. 예. 우리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제 손님들한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게 되면은 저도 좀 이제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것 같다. 보상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제가요. 이제 가서 또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도 오래 하고 또 안수집사도 되고 또 새가족 간사도 맡게 되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제가 신앙심이 되게 좋은 줄 알고 막 이제 집사님 하다 보니까요. 예. 뭐랄까 좀 영적으로 좀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제가 느껴요. 대표기도 할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멋있는 말을 해야 되나 거기에 예. 마이크에 들어가면 또 못 알아듣는다는 좀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 만나도 또 새가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분들한테 또
좀 내가 이제 교훈적인 말도 해보고 싶고 이제 그 가게 하면서 못하던 그거를 네네. 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느껴져요, 그게요. 근데 영적 교만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영적 거만이 되는 것 같아. 교만은 숨기기라도 하는데 거만해지니까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게 행동에서 나타나면서 이분들 대하는 게 뭐 신앙 뭐 묻은 게 나 모른다고 제가 이렇게 막 했던데 만약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믿어분한 분들을 보게 되면은 네. 제가 뭐 거의 야단치다시피 하고 두 발을 다 드러내지 한 발만 드려놓냐 네. 그러면서 제가 야단치게 되고 그분들을 예 그러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교만해지기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그렇게 하고선 있었는데 지금도 잊어먹지 못하는데 2010년 이 7월 달이 네. 이제 거의 같이 이제 주일 성수를 지키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게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예.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예. 와이프는 성가대 쓰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무음으로 해놨으니까요. 네. 계속 이 핸드폰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예배 끝나고 받아야겠다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뭐지 하면서 딱 봤는데 관리소장님이 문자를 네. 보냈는데 사장님 가게에 불이라고 쓰지 않고 얼마나 급했으면 불이라고 새불이처럼 불이 예. 불이 예. 났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불이? 불이가 뭐지? 그러니까 불인가요? 그래서 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와이프한테 성가대에서 빨리 나오라니까 와이프는 성가대 섰다가 뭔 일인지도 모르고 막 왔는데 뭔 일이냐 와이프랑 이제 하는데 야, 우리 가게 불 났대. 그러면서 가면서 그 한 20분 거리거든요. 차로 예. 저희 가게까지 교회에서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 제발 사람 안 다쳤으면 하나님 사람 안 다치게 해주세요. 예. 뭐 그러면서 이제 간 거죠. 딱 갔는데 멀리서 보이는데 이제 도로상으로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 소방차 세 대가 있고 앰뷸런스 차 있고 와. 뭐 구급차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딱 올라왔는데 또 계단에 소방 가는 아저씨 한 분은 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시고 네. 와이프랑 딱 앉는데 와이프는 털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뭐냐면 유리란 유리는 다 깨져 있고 위에는 다 부셔져 있고 물은 물대로 다 뿌려져 있고 그냥 동굴 같더라고요. 그냥 컴컴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른 가게들은 다 말짱한 거예요. 저희 가게는 어떻게 그렇게 돼 또? 그 가게에서 불이 난 거예요? 네, 저희 가게에서 이 콘서트에서 이게 하자가 돼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콘서트에서 다 이렇게 불었다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랑 와이프랑 뛰어나오다 보니까 목사님도 말씀 이렇게 하시다가 네. 끝나자마자 뭔 일이야? 전교인들 다 데리고 오신가요? 이제 저희 가게를 뭔 일? 저 이종태 집사 무슨 일이 있는 거다 해서 다 같이 왔는데. 아, 그분들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보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괜찮아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와이프는 예. 한쪽에서 부석에서 울 한쪽에 앉아서 울지. 아,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그 청심환 사갖고 오시는 우리 그 권사님 뭐 이제 와서 또 그 와중에 또 저 한쪽으로 복도했던 걸 이렇게 정리하시는 뭐 아무 말 안 하시고. 근데 또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이제 끝나고 다 간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지? 저분은 신앙신, 저분들은 교회도 안 되는데 저렇게 가게들이 다 말짱한데, 나는 뭐야 이게? 나는 진짜 예배 드리다가, 이건 뭐지? 막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 우리 참 보험. 네, 보험. 보험 끝난 지가 딱 일주일 됐는데 아. 와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게 어떡해. 이제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와이프는 막 이제 그렇지 그래서 와이프한테 일단 놔두자 어차피 불나면은 한 2주 정도는 손을 못 대요. 그렇겠죠. 국과수에서 나와서 다 검사를 해야 된대 예. 이게 실한지 방한지가 하기 예. 때문에 절대 손 못 대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이프랑 어떻게 뭐 갈 데도 없잖아요. 둘이서 이제 집에 와서 그냥 둘이 그냥
저는 그냥 내의만이 그냥 쓰러졌죠. 그냥 스마트폰에 딱 누워 있는데 밖에서 아니 저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아보니까 제 후배가 집 앞으로 왔더라고요. 그 주차장을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제. 그래서 형님네 몇 동 몇 호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겠어요 사실. 그치.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서 아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다. 오늘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끊더니 그러면서 찾은 거야 이제 자기 집들이 했던 기억을 해가지고 그랬다 도저히 못 찾은 게 또 전화가 왔더라. 이제 아우 이제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전화 받아서 제가 몇 동 몇 호인가 왔더라고. 근데 그 후배가 한 손에는 그 죽사 갖고 왔고 한 손에는 우왕청심환이랑 해서 아내랑 같이 왔더라고요. 와서 저보다 더 슬퍼하는 거예요. 와서 형 이제 어떡하냐고 막 울면서 이제 그러는데 얘기 들었다고 보험 그 끝난 거. 그러더니 그 아내분이 그 재수 씨가 그냥 통장을 꺼내더라고요. 이거 우리 전세금 올려달 때서 준비해놓은 돈인데요. 일단 쓰세요. 어머나. 그리고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험이 안 되는 거 어쩔 수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걸 받고선 네, 잘 쓰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선 또 얼마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저 아내를 갖다 그냥 동생같이 챙겨주는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또 왔더라고요. 오더니 그냥 일단 써라. 내 돈 있는데 이거 또 쥐어주더라고 봉투에다. 그 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일단 쓰고선 천천히 갚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손님들도 왔다가 그냥 그거 보고 저한테 힘내세요 메시지 보낸 분들 특히 우리 교회 분들이 계속 저한테 집사님 힘내셔야 됩니다. 집사님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거 뭐 성경 규절도 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오는데 그게 사실 힘이 되더라고요. 막 그러고 어때요? 이제 살아보니 살만하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살만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일을 쭉 겪으셨는데 그때만 이제 지나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그 상황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네.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그 아이들을 갖다 저는 하고 이렇게 뭐 애들이랑 교육파트도 많고 봉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아내도 또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많이 주실까? 네.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제 회피하려고 그러거나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때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총체 있잖아요. 우리 총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총체가 나무에 그 터리가 붙어 있잖아요. 저를 털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제 이런 그 죄스러움 뭐 그런 것들 교만 막 그런 거를 털어주셨는데 저는 그걸로 저를 때린다 생각한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저는 이렇게 잊고 지나왔던 얘기들이 제가 뭐 지금 생각하면 이 만두쏘 한다는 게요.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만두쏘를 하는데 네. 이게 저는 평상시 하는 게 루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만두쏘 한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요. 네. 배추를 절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배추를 절여서 이거를 갖다 칼로 다지는데 네. 우리 이거 중국식 칼 있잖아요. 큰 칼. 네. 그거로 다지는데 그게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 생배추 같으면 배추 같으면 예. 잘 썰어지는데 예. 저는 전날에 소금에 절인 거잖아요. 안 썰리지. 안 썰리는데 저는 이게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인다 하고서는 이거 다졌는데요. 이게 조금만 미끄러지면 손 다 다치고 그러는 건데 21년 만두 싸면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예. 그것도 감사하고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가 오더라고요. 어깨가.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 가게가 입식 이제 돼 있는데 옛날에는 자식이라서 예. 저는 새벽에 만두 쌓으러 나오면 자동으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 뭐 이렇게 뭐 신앙하시는 기도 드리면은 뭐 1시간 기도하신다 뭐 그런 분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두소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사실 기도를 해봐서 10분 이상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게 저는 뭐 이렇게 뭐 경건하게 하는 것보다 제 전날에 힘들었거나 딱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 힘들었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부모님한테 좀 내 얘기를 갖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정말 힘드네요. 오늘 하나님 저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콧물도 나오고 저 이렇게 힘든데 이걸 또 해야 됩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죠? 막 그런 기도를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날도 하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몇 년 돼서 이거 이렇게 어깨 아프면은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만두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손님도 바꿔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제 그랬는데 기도를 막 하면서 거의 울다시피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제가. 근데 누군가 내 어깨를 눌러주는 기분? 예. 제가 기도하면서 근데 편해요 그게. 그냥 눌러주는데 뭐 이렇게 막 몸을 만지는 게 아니라 꾹 눌러주는데 편해요 그냥 그날은. 그리고 그날 이렇게 하는데 전에보다 덜 아픈 것 같아 이게. 아팠던 게.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저도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팠다는 걸 자꾸 이게 조금씩 한 구간에 그냥 확 나면 하나님 이게 은혜네. 이거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전날보다 좀 덜 아파요. 그 전날보다 좀 덜 아파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언제 이게 나은지도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난 안 아프구나. 그게 지금 십몇 년을 더 했는데 한 번도 어깨 아픈 적이 없어요. 와. 성령 마사지를 받으시네요. 네. 그거를 딴 분들한테 얘기하면 저같이 이제 같은 업종에 일을 하는 분들은 네. 그게 가능하지가 않대요. 그렇죠. 다 기계 쓰지 이걸 어떻게 그러니 어떻게 다 나간다고도 생각해요. 그렇죠. 왜 중국집 분들, 예. 양파 다지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얘기들 하면. 그리고 그분 이제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가게 다시 네. 재건돼서 네. 지금 20몇 년째 운영하고 네.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네. 제가 이제 그때가 7월 달이니까. 네. 그러고서 한 달 걸렸어요, 공사를. 그러니까 예, 예, 다시. 왜냐면 이 화재 난 거 다 치우고 하는 게 일이 엄청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예. 저는 이제 1년 매출을 꼭 적어 놓거든요. 예. 근데 매출이 더 오른 거예요. 오. 그 이후에? 그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네.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교인분들 들었고 예. 식사를 하시면서 꼭 포장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만두는 포장이 가능하니까 예. 그분들이 더 팔아주려고 그렇지. 드시면서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요. 저에게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예.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예. 저랑 전혀 상관없는 교회 목사님들이신데 예. 제 얘기를 이렇게 막 저희 얘기를 했대요. 설교 중에 거기 가서 그렇죠. 팔아줘라. 그게 제일 우리 크리스찬인데 교인이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 네. 교회 분은 아니지만은 네. 정말 성실히 사시는 분들이다. 네. 가서 거기서 모임도 갖고 식사도 해라.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이 팔아가지고 더 매출이 올라가지고 그 빚도 다 갚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딸은 그 당시에 이제 어린 합창단이었던 강명시 어린 합창단인데 네. 왜 합창단 연습을 하면은 네. 다른 아이들은 엄마들이 있다가 애들을 데리고 갔대요. 근데 예. 저희는 그럴 줄 못하잖아요. 저희 딸이 예. 이제 있어도 저희 장사하느라고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어요. 그냥 예. 얘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집에까지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제일 부러웠던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저희 한 달을 쉬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첫날 한 달은 이제 쉬면서 우리 뭐하지? 이게 매일 일하던가 새벽에 나와서 만두소 가는데 이게 습관돼서 일어나서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 딸을 데리러 이렇게 가고 계속 가서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가족끼리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가족만의 시간이 생겼네. 예, 했는데 저희 딸은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저희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쉼이었었잖아요. 저희는요. 예. 그 시기가 너무 행복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요. 우리나라 네. 특히 우리나라 현대인들이 네. 쉬는 걸 못 참아요. 네, 쉬면 두려워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쉬면 두려워해서 한국 사람들은 해외 여행 가잖아요. 네. 그럼 뭘 해야 돼요. 계속 뭘 타고 무슨 바나나 보트 타고 못 타고 네. 어디 관광 가고 가만히 네. 있지를 못해요. 네. 서양 사람들 가만히 누워서 책 네. 보고 쉬는데 우리 쉬질 못해. 막 초조 불안해. 네.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쉬기만 하면 네. 우울해지고 막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쉼표를 주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것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아내분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우리 아내분에게 한마디 어떤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해볼까요? 아 그러게요. 저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네. 많이 했어요. 와이프를 예. 우리는 같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전회를 느낀다. 네네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살면서 너무 절박했으니까요. 시작을 했는데 요즘 와서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럼 정말. 저기 카메라 보시고 뭐 저쪽에 계시지만 아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내에게 감사 인사. 아 소영아, 그냥 이름을 부를게요. 소영아,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우리가 산지도 벌써 거의 이제 28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생만 시킨 것 같고 또 내 또 맞춰주느라고 너무 힘든 삶을 살은 것 같아 우리가. 근데 앞으로는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삶을 찾아서 그렇게 살자. 그리고 건강하고 또 우리가 여태껏 살아왔듯이 신앙심 갖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가장 이뻐할 것 같다. 그래 사랑해. 네. 네. 그때 헤어졌으면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게요. 그러게. 혹시 선생님 그 택배 주문도 됐나요? 아 택배는 안 돼요. 아 직접 가야 되는군요. 아, 네. 제가 전에는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네. 양을 아 그렇군요. 이제 힘들어요 조금씩. 아 그러시겠죠. 아, 저희도 네. 한번 방문해서 네. 맛있는 만두 먹고 가겠습니다. 정말 21년 된 만두가 틀렸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세바시 나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왔었어요. 뭐 일주일에 한 4, 5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처음에는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가 세바시 나오고 나서는 오 사장님 말씀 정말 잘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저 정말 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그리고 제가 책에 나오고 나서 제 책을 읽어본 분들이 오더라고. 오 사장님 글 정말 잘 쓰신다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글과 제가 말했던 그 강연했던 걸 갖다 하니까 이분들이 근데 저랑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점점 불편해지더라고. 표정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죠. 이건 아닌데 내가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세바시 왔던 분들은 저한테 좀 정말 위안받고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달란트는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받은 달란트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저는 공감 능력이 딴 사람보다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공감을 잘 해주고 근데 그분들 이렇게 얘기할 때 공감하다 보니까 들어주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 이해랑 공감이라는 게 차이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와서 저한테 다 얘기해 줬을 때 아 그러신가요? 근데 저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들어만 주고 힘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공감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공감을 해주니까 이분들 울 때 같이 울어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까지 연락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달란트는 이거구나 그거를 갖다가 요즘에 와서 제가 많이 깨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은 공감해 주는 거. 우리 수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초대 손님 분들이 보통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어디 가서 정말 막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분들 얘기도 네. 와닿았지만 네. 차 오늘 생활 믿음 같은 우리가 정말 너무 겪는 일이잖아요.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 끝은 믿음이 올라간 상태로 이렇게 끝나는 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항상 그렇게 사셔야죠. 범규현 씨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 좀 들으면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만두 같은 인생이셨다라는 예. 게 느끼는 게 이렇게도 비비고 이렇게도 비벼야 만두 속이 그래요. 되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두 속만 있으면 만두가 안 되는데 예. 맨 마지막에 아내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저 집사님의 인생을 아내분이 이렇게 잘 덮어주지 않았나. 그래요. 잘 빚어서. 예. 네, 잘 빚어서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예. 만두 같은 믿음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많은데, 우리 내 자식 내가 살아가니까 야단치잖아요. 옆집에가 뭐 어디 간다고 뭐 막 크게 야단을 치나요? 맞아요. 그냥 예쁘다 칭찬만 해주잖아요. 옆집 내가 남의 아이들에게는. 내 아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늘 내 새끼니까
붙잡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꿀밤을 때릴 때도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동네 분들에게 만두를 빚어주시는데 그 미국의 주 식당에 가면 밥 먹고 나면 그 포춘 쿠키라는 걸 줘요. 오, 네. 그걸 이렇게 부시면 그 안에 오늘 하나 따지면 오늘의 운세 같은 건데 사실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게 좋은 네. 말귀들을 하나 넣어서 그걸 보고 손님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식사를 마치는데 네. 앞으로 그 광명시에서 우리 집사님의 만두 가게를 오는 모든 분들이 그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그 포춘 쿠키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대중들처럼 식사를 하시는 분들처럼 네. 이 만두 가게를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네. 늘 행복함을 얻게 되는 그런 만두 가게로 네. 온 동네를 밝히는 그런 등대와 같은 네. 그런 랜드마크가 되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랑을 빚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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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